저번에는 이제 종합소득세가 뭔지, 누가 신고해야 되는지, 어떻게 신고해야 되는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설명드렸고, 그리고 이제 사업소득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고 강조를 드렸던 게 비용 쪽이잖아요. 비용 처리를 많이 해야지 소득이 줄고 세금을 결국 줄일 수가 있으니까요. 아하. 결국은 두 가지였죠. 하나는 적격증빙이 있어야 된다. 하나는 사업과 관련이 있어야 된다. 둘 중에 하나가 안 됐을 경우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사업과 관련 없다거나, 사업과 관련은 있는데 증빙이 없다거나. 그렇죠. 이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예, 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거는 사업 관련성이에요. 맞아요. 사업이 관련되어 있으면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비용 처리는 할 수 있어요. 대신에 너가 적격증빙을 안 받았다, 요구에 대한 가산세를 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게 맞냐 아니냐라는 이제 국세청과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상한 것만 아니면은 사업 관련성은 이제 다퉈볼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없으면 어떻게 해? 이게 이제 이게 흔히 말하는 가공경비, 속된 말 가라경비. 지출 자체가 없는데 그냥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지출이 없는데 이걸 어떻게 비용으로 처리해? 멋있잖아 근데 이거는. 네.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엑셀로 비용 1,000만 원 이렇게 그냥 키인을 하는 거예요. 아무런 증빙 없이. 종합소득세는 신고하는 세목이에요. 납세자가 본인이 낼 세금을 직접 계산해서 신고를 해야 돼. 근데 이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부과되는 세금이 있어요. 재산세. 재산세 같은 경우에도 그냥 구청에서 세금을 계산해가지고 날라와. 보지서. 그래서 이제 신고하는 세목은 우리가 계산해가지고 신고만 하면 되고, 그러면은 이거 모두가 다 그냥 함부로 이제 집계해서 넣으면 되지 않나? 라고 하는데 나중에 이런 것들은 사후 검증을 해요. 최종적으로 세무조사.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명 요청. 편지 가는 통 날라옵니다. 세청으로부터 편지. 이러이러한 신용카드 금액이 사적 경비로 보이는 것 같아. 해명해 줄래? 이런 거지. 해명해 줄래? 세청으로부터 편지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몇 년 전에 되게 유명한 사례가 있었어요. 제 기억에는 4년 전, 5년 전 정도였던 것 같은데 업계에서는 엄청 큰 이슈였습니다. 일명 Y 세무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주로 이제 보험 설계사 분들이었어요. 왜냐면 아까 이야기한 프리랜서 분들이 많으시고 3.3%를 떼고 소득을 받으시는데 이제 Y 세무사님이 야 나한테 가지고 와. 내가 신고 다 잘해줄게. 너 3.3% 뺏긴 세금 있지? 내가 100% 다 환급해줄게. 이렇게 이제 영업을 세일즈를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해요? 모든 걸 가공경비를 처리해서 소득을 줄였고 3.3% 냈던 세금을 전부 다 환급하게 해줘서 사회적인 인기를 얻으셨던 거예요. 야수의 신장으로 그냥 가라비용을 다 때려주셨던 거예요. 그렇죠. 몇 년씩 한 번에 터졌어요. 보통 왜냐면 국세부가 제척기가 5년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부터 5년 전까지는 언제든지 세무서도 들여다보고 부과할 수 있어. 신고를 맡겼던 수백, 뭐 수천 년 얘기도 있어요. 서명한 요청? 이거 날라왔는데 1년치가 아니고 한 5개년치 환급에 날라온 거야. 아니 한 번 맡겼어. 근데 다 환급해줘. 얼마나 좋아. 내년에 또 맡겨 안 맡겨? 맡기지. 당연히 맡기지. 그래서 이게 서명을 요청을 하라고 했는데 이게 서명이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아. 쉽지 않지. 그래서 대부분 뭐 이제 가산세까지 해가지고 4개년치, 5개년치 세금을 한 번에 이제 두드려 맞은 거야. 제가 듣기로는 파산한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럼 막 체납하신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근데 이게 제 생각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결합된 거예요. 첫 번째 뭐냐면은 납세자의 무지.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무사의 탐욕. 이게 결합이 된 거야. 납세자의 무지는 뭐냐면 세무사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너 3.3 낸 거 환급 받아줄게. 근데 이게 더였으면은 환급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안 될 텐데 이 정도의 상식은 있어야 되는데 납세자는 세금을 모르니까 환급이 가능하다고요?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거고 세무사는 왜 여기서 탐욕이라 그랬냐면 수수료가 어떻게 책정됐냐면은 환급받는 세액 곱하기 수수료율이었어. 그러니까 환급세액이 더 많아? 그럼 나를 더 많이 줘. 이거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100만원 환급인데 30만원 달라, 500만원 환급인데 나 150만원 달라 하니까 누가 안 해. 이 두 개가 이제 결합된 거지. 제 생각에는 하나가 더 이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진짜 근본적인 시스템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5월은 종합신고 달입니다. 이거 별로 안 좋아해. 왜? 아, 왜냐면은 5월에만 이거 신고를 하라는 것처럼 들리잖아. 사업자 등을 하신 분들은 괜찮아요. 그나마 1년 동안 이제 부가세 신고도 두 번 하시고 법인은 네 번 하고 뭐 어쨌든 원체대 신고도 하고 뭐 그때그때 좀 그나마 관리가 된단 말이에요. 계속 얘기가 나온 거는 이제 프리랜서 분들. 프리랜서 분들은 이거 1년 동안 아무것도 신경 안 써. 신경 안 쓰고 있다가 와서 1년치 세금 신고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2020년은 끝난 지가 지금 4개월이 지났는데 이걸 1년치 갑자기 한 번에 정리하다 보면 부작용이 생겨요. 제 생각에는 이제 약간 프리랜서를 위한 이제 입법 체제? 이게 좀 변경이 돼야 되지 않나. 제가 어줍지 않게 하나 제안을 드리면 국세청에 국회의원분들 잘 들으세요. 네.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야 돼. 3.3이 넘어야 낮아. 이게 왜 문제냐면 원천징수가 말 그대로 뭐예요? 미리미리 떼자잖아요. 내가 1년에 내는 총액은 같아. 근데 왜 이게 부담이 되고 조세저항이 있냐면은 미리미리 뗀 게 적어. 왜 근데 연말정산은 환급이란 게 나와? 일이 엄청 많이 떼. 그러니까 돌려받으니까 사실 기분이 좋단 말이야. 사실 원천징수를 3.3만 했으면은 근로소득자 조세저항 엄청 클 거예요. 그치. 돌려받는 개념이 어딨어. 다 몇백만씩 내야 되는 거. 그래서 원천징수 세율을 높여.
높여야 돼. 3.3% 말고 조금 조금 넉넉하게 떼면은 넉넉하게 떼. 프리랜서분들이 올해 이제 세금 이 정도 내세요 하면 그게 오히려 도와주는 거야. 많이 이미 많이 낸 게 있으시니까 조금만 더 내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 건데. 감히 제안드립니다. 기획에 대한 생각이 아닌 것 같네. 개인적으로 생각이 다릅니다. 3.3%를 정한 건 이유가 있고요. 그 이유를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 중요한 건 개인 종합소득세에도 올바르게 좀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환급받았다라고 해서 막 좋아하다가도 국세청은 5년 전 것까지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케이스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쉬운 게 사업자 등록증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 식당 가보면 딱 붙어있잖아요. 사업자 등록증 딱 붙어있고 영업 허가증 딱 붙어있고 그 사람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증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했을 거고 원천세 신고도 꾸준히 했을 거고 즉 미리미리 뭔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5월달 돼서도 버겁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세무대리인이 있을 거예요. 세무대리인이나 본인들이 이제 직접 신고를 진행할 거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랑 원천세 신고를 했다는 거는 내가 얼마를 벌었고 얼마 썼다는 거를 계속 신고를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이 케이스들 같은 경우는 단순 이제 집계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얘기가 나온 프리랜서인데 이분들은 이제 3.3%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매출은 이제 계속 신고가 되어 있어요. 결국은 지출 연체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방법이 약간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간편장부, 하나는 복식부기. 이거는 뭐 좀 어려운데 간편장부의 반대는 복식부기라고 조금 이해가 돼, 직관적으로. 몰라 나도. 복식부기 의무자인데 이거는 뭐 어쨌든 좀 정교하게 체계적인 지식을 곁들여 가지고 장부를 만들어서 신고해라 이 정도 개념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준은 이제 직전 연도 수익 금액이에요. 직전 연도. 그러니까 이제 그걸 참고하셔 가지고 종합소득 안내문에 나와 있습니다. 당신은 간편장부 대상자, 복식부기 의무자 대상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가에서 그런 혜택은 줬어요. 간편과 복식 중에 복식이 더 어려워 보이잖아요. 간편인데도 불구하고 너가 복식부기로 신고를 해? 그럼 우리가 세액공제 해줄게 라고 해서 기장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고요. 반대로 복식부기를 해야 되는데 난 더 쉬운 걸 해 그러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러나 저러나 복식부기로 하는 게 세금적으로 절세를 하는 데는 좀 더 유리합니다. 아, 결과적으로 기장하는 게 세금 아끼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튜버. 여기서 말하는 유튜버는 사업자 등록도 안에 MCN에도 속하지 않은 유튜버. 그러니까 누구도 내가 돈을 얼마 벌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 구글은 알지. 구글만 알고 있어. 근데 구글은 어디 있냐? 미국에 있지. 자세한 내용은 저희 이제 예전 컨텐츠를 한번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들은 돈은 구글에서 미국에서 쏴주잖아요. 근데 구글 미국에 있는 구글이 한국 국세청에 신고는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내가 얼마 벌었는지 그리고 내가 쓴 돈이 얼마인지를 집계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은 놓칠 가능성이 높은 게 국세청이 아까 말한 것처럼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보내줄 수가 없어. 얼마를 버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어야 돼. 4년 뒤에 국세청으로부터 편지가 오겠지 이제. 세무서로부터 편지가 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업소득을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이게 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을 여러 개 하신 분들도 있어요. 있지. 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프리랜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유튜버 소득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사업자 등록도 했는데 프리랜서 소득도 있고 유튜버 소득도 있으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냥 찾아오면 돼. 그러니까 고민하지 말고 어쨌든 종합소득세는 개인 단위로 이제 과세하는 세금이니까 본인이 1년 동안 뭘 얼마나 벌었는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지금 권익회사가 이야기한 조합에 플러스 근로소득의 여부도 들어가야 돼. 이 부업하시는 분들은 또 분명히 사업자 등록증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나한테 많이 물어봐. 나 직장 다니는데 사업자 등록 해도 되냐? 그냥 걸리면 좀 혼나니까. 할 수는 있는데 걸리면 이제 혼나지. 근데 걸릴 가능성이 있나? 거의 없지 사실. 어쨌든 뭐 사업자 등록하고 이제 야수 신청하신 분은 거의 없으실 거니까. 여튼 근로소득 플러스 사업소득 있는 분들 그리고 근로소득 플러스 유튜버 소득 있는 분들 다 복잡하게 경우의 수가 나뉩니다. 아까 말한 종합소득의 다른 소득들 이자, 배당, 연금, 기타 소득이 같이 엎어질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이자랑 배당이 종합소득세에 된다는 건 되게 행복한 거야. 이자 배당이 합쳐서 그치. 2천만 원에 넘어야지 종합소득세 되거든. 이거 되게 부자야. 부자. 되게 부자인 거니까 그 사람도 이제 또 걱정 안 해도 되는 거고 지난번에 말한 비트코인은 기타 소득이긴 한데 종합소득세 되는 건 아니고 분리과세. 기타 소득 중에 엎어지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 어려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자들 중에서는 종합소득세 대상 되는 케이스는 제가 본 건 실제 두 가지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2월에 연말정산 하지 않은 사람들 1년 동안 내가 근로소득이 두 군데서 받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사회이사 같은 하시는 분들은 한 군데가 아니라 뭐 두 군데 세 군데 하시는 분들 월급을 양측에서 받는 거죠. 월급을 두 군데로 받는 사람들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입니다. 어렵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됩니다. 세무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 편지가 한 장 날라와요. 신고 안내물이 날라오니까 당신 1년 동안 이러이러한 소득이 신고되어 있습니다. 잘 계속 신고하세요 라고 안내물이 날아오니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번 안내문은 잘 보셔야 돼요. 나의 소득의 종류, 금액 이런 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잘 파악하셔서 또 종합소득세 구조, 비용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5월 한 달 이것도 부당탕탕 종합소득 신고 기간 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